살면서 유랑도봉은 한 달간 유랑도봉은 처음 받아본 것 같은데 진짜로 제 꿈에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슈퍼스타인 줄 알고 그리고 제가 그 35살 때 실언을 해가지고 노래를 12회를 하게 됐는데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활동 진행을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나오고요. 첫 콘서트를 재경이 솔로 콘서트를 좀 했어요. 티켓값은 18만원으로 그때 꼭 꽉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대기실에서 이제 들으면서 아 이게 그래요. 이런 공연 아니면 언제 이런 공연을 보면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뭐 괜찮았죠? 네!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저렇게. 당신들 생각해서 해주는 얘기. 이런 거로 정말 공연을 다 꾸며도 괜찮겠어요? 네! 생각보다 돈 벌기 되게 쉽네요. 애만 한 29만 준비하는 거 같아요. 아무튼 그러게요. 이 노래를 한 저희가 슬리버웨이 앨범 나오고 나서부터였으려나 그냥 장난삼아 이제 저희가 이렇게 멤버 바꿔서 할 때 재경이가 이번에 노래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거의 뭐 한 7년 정도를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이러려고 했나 싶더라고요. 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할 말이 많지만 일단 앵콜을 할 때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그때 하기로 하고 아무튼 이제 두 곡은 저희가 정말 뭐 재경이 노래만큼이나 사실 재경이 노래는 간간히 저희가 술 먹고 뭐 노래방 가거나 이러면 듣긴 들었는데 이제 할 두 곡은 우리끼리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듣지 않았던 저희의 곡이고 그리고 공연에서는 더더욱 밴드가 결성된 기간 거의 기간만큼이나 공연에서 하지 않았던 곡인데 이번 공연 준비하면서 우리 이제 약간 잠깐이나마 예상 생각을 한번 해보자 하면서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할 곡은 저희 스피치레스라는 앨범에 있는 곡 중에 페이백이라는 곡 드립니다.